LG 트윈스는 2022 내부 FA 선수로 타격길이 외야수 김현수 선수와 2루수 서건창 선수가 나옵니다. 엘지는 올 시즌 구멍이었던 1호 자리에 서건창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며 윈러우를 외쳤지만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하며 아쉽게 준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의 1승이 패로 무너지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기나 좋아야 한 논리도 있어. 엘지는 1994년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27년째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지는 그간 KBO를 대표하는 명장 유중일 감독을 모셔오는 등 여러 방면으로 우승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를 했지만 우승의 턱 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LG가 2022 FA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LG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는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200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년이면 2022년이 되는데... 최근 LG 차명석 단장의 유임이 결정되면서 LG 팬들의 분위기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LG는 내부 FA 김현수 선수는 무조건 잔류시키겠다는 방침을 보이는 반면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서건창 선수는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경우에 따라선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FA 선수도 잡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잘 치는 타자가 필요하다. 올 시즌 LG 야수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LG는 1루수에 문보경 선수가 가장 많이 기용되었으며 8홈런 39타점, WRC 플러스 97.1, WAR 1.06을 기록하며 데뷔 첫 시즌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내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루수 자리에는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서건창 선수가 많이 기용되었지만 기존 주전 2루수 역단 정주현 선수의 성적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3루수 자리에는 김민성 선수가 가장 많이 기용되었으며 성적은 6역수 자리에는 국내 6역수 중 탑급 수비를 자랑하는 오재환 선수가 맡았습니다. 좌익수 자리에는 타격기계 김현수 선수, 중견수 자리에는 커리어 하이 성적을 기록한 홍창기 선수, WAR 6.98. 우익수 자리에는 최현성 선수가 맡았습니다. 포수는 유강남 선수가 맡았습니다. 올 시즌 LG의 야수진을 살펴보면 내야 1, 2, 3루 자리가 조금씩 아쉽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LG가 스토브리거의 전력 보강을 해야 합니다. 차명석 단장이 잘 치는 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언급되었던 3루수 왕재균 선수. LG는 잡을 수만 있다면 꼭 잡아야 하는 선수입니다. 황재균 선수는 올 시즌 코뼈 골절을 당하며 약간 성적이 하락하긴 했지만 KT팀의 주장을 맡으며 올 시즌 팀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A 4년 동안의 성적을 살펴보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후보로는 좌익수 김재환 선수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는 LG와 같은 잠실 구장을 사용하는 한지붕 두 가족 두산 베어스에서 40 홈런 이상을 기록하며 홈런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파괴력은 국내 탑급의 선수입니다. 만약 김재환 선수를 영입한다면 김현수 선수를 1루수로 기용하는 방안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약물 복용 전과가 있기에. 그리고 다음 후보로 1루수 정훈 선수입니다. 정훈 선수는 올 시즌 커리어 하이급 성적을 기록하며 FA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정훈 선수의 장점은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정훈 선수는 FAC 등급으로 올 시즌 연봉의 150%만 보상해주면 되기에 올 시즌 연봉이 1억 원이었던 정훈 선수의 보상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LG는 2022 시즌 우승을 위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력 보강에 힘써야 합니다. FA 영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못하겠지만 꼭 원하는 선수 영입으로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LG 트윈스의 단장이라면 28년의 한풀이를 위해 어떤 선수를 FA 시장에서 영입하시겠습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